오늘은 깻잎 들깻잎을 1,000장 땄습니다. 하나하나 숫자를 세어가면서 제가 땄는데 딱 1,000장 땄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고구마 줄기인데요. 제가 2kg를 고구마 줄기 장아찌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운동하다가 만난 유홍초 꽃이고요. 깻잎 보세요. 엄청도 좋거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오늘 나의 소소한 일. 요거는요, 옆집 조카님 네서 사과를 해풍농원인데요. 흠집 있고 요래는 거는 상품 가치가 안 나가가지고, 제가 이제 저를 갖다 주셔갖고 제가 쓸 거. 요거는 뭐냐면요, 고추 장아찌랍니다. 고추대 뽑으면서 풋고추가 많아가지고 장아찌 만들었어요. 자, 보실까요? 요거는 34일 된 하우스 김장 배추입니다. 자, 보세요. 들깻잎을 비기 전에 따왔다. 깻잎 꼭 숫자 상으로 1,000장을 땄다. 하나하나 내가 일일이 쉬어가면서 1,000장을 땄습니다. 이렇게 시간 투자입니다. 요거 뭐할 건지는 보티밀. 그리고 도토리도 주워왔습니다.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주워 올 때마다 항아리에다가 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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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와, 각종 새 소리들이 들리면서, 와, 제가 지금 뭐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냐면은, 둘째 언니가 이렇게 해다가 줬습니다. 우리 언니 입맛이, 음식 맛이 엄청 좋아가지고, 나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나이스. 그리고 옆집에서 해풍농원이 옆집 조카님네인데요. 이렇게 사과도 맛보라고. 요게 흠집 사과거든요. 근데요, 맛있어요. 요거 저온 자전거에다 놓고 내가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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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겁니다. 맛있더라고요. 소소한 나의 일상이 꽃들 보면서 다할리아 꽃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오늘도 소소한 나의 일상은 시작되었답니다. 자, 내가 갖고 놓는 화분들 쫙 보면서 예쁘죠? 이렇게 영상을 찍고서는 찍어놔야지 오늘은 무슨 일 했고, 오늘은 무슨 일 했고, 그거를 알 수가 있답니다. 와, 우리 빨간 아주까리. 이렇게 제가 작품위로 해놓는 거예요. 집에서도 이렇게 빨간 아주까리 볼수 있게 작품위로 해놓는 거고요. 또 뭐를 보여줄 거냐 하면은 다육이. 와, 다육이 내가 키우는 거지만 너무 잘 키우는 것 같아요. 와, 대박. 내가 가끔씩 와, 대박 이 소리는 엄청도 잘한답니다. 근데 얘 예쁘더라고요. 꽃들 갖고 놓으면은 정말로 예쁘더라고요. 우리 쌤이 있는 데로 가볼까요? 쌤이야, 우리 강아지가 무료 분양받은 강아지, 40일 된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큰 개로 되었답니다. 6개월 정도 되면 큰 개로 되는데요. 우리 강아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답니다. 쌤이야, 여기 유치님들한테 인사를 하세요. 아유, 좋아가지고 팔짝팔짝팔짝 뛴답니다. 쌤이야, 유민이가 쌤이 보고 싶어 하니까 쌤이. 아, 제가 이제 안아주려고 그러면은 쓰다듬어 주면은 콕 해갖고 쌤이야, 유민이가 쌤이 보고 싶어 해. 그러니까 유민이한테 인사를 하세요. 유민아, 우리 쌤이야. 쌤이. 할머니가 쌤이 하고 보여주는 거야. 예쁘죠? 우리 집 쌤이랍니다. 쌤이야, 이쪽으로 와야지. 내가 영상을 찍혀. 쌤이.
세미네 집이랍니다. 와, 세미야 이쪽 보고, 이쪽 보고, 세미야 우리 집 세미랍니다. 오늘 무슨 일을 할 거냐면은 제가 늦은 갓하고 청갓하고 심어놓을 거예요. 지금 뿌리면은요 언제 먹는 거냐면은 겨울을 나고 내년 봄에 뜯어 먹을 수가 있답니다. 청갓하고 여수 돌갓하고 제가 심어놓을 거예요. 자, 어디에다가 심어놓느냐면은 요 바로 아래다가 여기 텃밭 아래 우사 앞에다가 심어놓을 거예요. 내년 봄에 갓 필요하고 그러시는 분들 있으면 거기서 뽑아가세요. 철거 인증서 찍으면서 오늘을 즐긴답니다. 배추는 데까지 가볼게요. 배추가 노지 배추도 심어놓고 노지 배추 1차 2차 심어놓고 하우스에다가 하우스에 오늘 4일이니까 하우스에 꼭 34일 됐어요. 이게 육묘 모종 씨앗 뿌려가지고 한 20일 정도 있었고 그리고 모종 이제 그 씨앗 뿌린 거 모종 난 거 제가 하우스에다가 심어놓은 거 오늘이 34일째 그게 90일 배추로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요 제가 이런 거 키우는 거 엄청 잘 키우나봐요. 제가 지금 하우스로 내려가면서 꽃구경도 실컷 하면서요 소소한 나의 일상이랍니다. 여기에다가 밖에 이렇게나 많이 자랐어요. 이게 하우스 34일째 된 우리 하우스 김장 배추인데요 고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됐어요. 통이 이제 제법 통 앉으려고 이렇게 결구가 시작됐어요. 이렇게 결구가 완전 결구가 시작됐답니다. 와, 고랑은 보이지도 않고요. 이게 엄청 넓은 고랑인데요. 제가 진짜 이런 농사 일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채를 여기다 심어놨더니요. 와, 완전 대박. 생채가 이게 고기 싸먹는 건데요. 맨날 뜯어져도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로 해가지고 이거 여기 뜯어서 쌈 싸먹을 때 항상 뜯거든요. 저번에도 여기서 이제 이거 15개씩 30개씩 묶어가지고 제가 사람들을 갖다 드렸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자꾸만 자라고 그래요. 저 농사 너무 잘 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끝 하면서 소소한 나의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작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파우쌤입니다.